아, 이거 내가 막아야 돼. 내가 내 효과 막아야 돼. 사기 카드다. 번외로 가장 그러니까 가장 튼튼한 걸로 합시다. 가이소 콜로세우 우리 오케이까지. 신용 덱 라이 신용 먹히냐고요? 아니요. 아, 기랑 승부야. 가라. 어서오세요, 반갑습니다. 욕겸, 넉히. 욕겸? 잠깐만. 욕겸인데 초용화가 뭐야? 메타비트야? 또 기랑, 또 왕승부. 메타비트면 이거 버려야겠네. 일단 팬리로 다시 소환하고. 전대미 해놓고 버려. 셋 드로우. 또 임해. 또 임해라니. 파키? 아 근데 파키가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좀. 기랑 손패 있다. 기랑 손패는 확실하다. 초반 때도 걸렸고 전승 때 썼어요. 걸렸으니까 또 세트. 보이네. 카구라 로세온 버리고 카구라. 모르면 죽는다. 거절한다. 모르면 죽는다. 초용암. 사드구나? 사드 아닌데 사드면은 세트가 안 될 건데. 누구겠죠? 어 아닌가? 같은 속성에 같은 거야. 다른 거. 그래서 팬닐은 아직 있어. 아 팬닐 아직 있어라. 우리. 감정 카드 썼지. 세트가 기랑일 수도 있어요. 세트가 기랑일 수도 있어. 내가 하도 안 쳐주니까. 네크로벨리. 와 큰일 날 뻔했다. 진짜 이건 일날 뻔했다. 빨리 소환 안 했으면. 천재의 사도. 저 친구 지정이에요. 이거 누를 수밖에 없어. 클래시아 소환하면 나도 증지 던지면 되고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. 증지는 이제 클래시아 나오겠다고 하면 그때 던지면 되고. 메타비트를 메타비트 하고 있습니다. 죽음을 받아들이게. 난 죽음을 택.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.
써야겠지. 어? 뭐야. 아 맞다, 이거 무조건 이거지. 근데 일단 합쳐놓을게요. 나머지는 뭐 또 기랑. 와 기랑 되게 오랜만에 맞아보네. 얘는 어차피 지금 저거 안되니까. 아 이렇게 하자. 리온 빼고 다.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. 아 저건데 저거 요즘 메타 비트. 요즘 메타 비트인데 미쳐가지고. 네임페이 종료전. 아니 메타 비트 죽어라. 저 메타 비트야 저거. 아 잠깐만 이거 저건이 혹시 돌아가는 건 강제잖아. 아 이거 내가 막아야 돼. 내가 내 효과 막아야 돼. 돌아가지 마. 그 액땡 다 떨어지기 전까지 상대방 모습 못 치웁니다. 파괴로는 상대방 모습 치울 수가 없어요. 이제 저거 또 들어 누를 거거든요. 좀 있으면. 그나마 여기서 쓴다는 게 없는 게 약간 이게 뭐지? 그 뮤즈로 갔을 때 쓴다는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. 저러고 자기는 신신선방 쓴다고. 아, 안전하게 하려면은 지금 여기 꽉 찬 상태로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패는 거밖에 없거든요. 소환하지 말고 뭐 그냥 껀덕질 주지 말고 계속 패는 게 맞긴 해. 아 저거 세트한 거 보면은 아홉 번 더 쳐야 돼. 아홉 번을 더 쳐야 돼. 쉣. 불결상 신의 심판 공간 비우려고. 공간이 필요하니. 저렇게 박혀서 백사 노리는 건가요? 백사는 아니고요. 그냥 이제 마함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죠. 제 친구 지금 그럼. 월경이 있냐? 공포 한 번 더. 월경에 방패 나오면 답 없는데 지금도 답이 없다. 그 무효돼서 안 돌아가지나? 네, 엔드페이지 무효돼서 안 돌아갑니다. 상대 섭취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공격력이 내려가요. 1위로 마지막이다. 바퀴 쇠빨로 나에게 힘을 줘. 바퀴 쇠빨로야 나한테 힘을 줘. 개새끼야. 저거 욕구하고 된다. 개새끼야. 아유. 씨.